자, 콜라겐이 빠져가지고 몸속 빈틈이 이제 생긴다고 하셨었는데 최한정 씨처럼 거꾸로 콜라겐을 섭취를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혈관에 빈틈이 생기면 네. 동맥경화를 비롯한 심근경색, 고혈압 등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콜라겐은 혈관의 탄력성을 복구해주고 또 손상된 혈관을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30여 명의 성인에게 6개월간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더니 동맥경화의 위험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관절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네. 관절의 연골, 힘줄, 인대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이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면 연골 탄성력이 저하돼서 외상이나 손상의 위험에 취약해지고 더 나아가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